최근 새로운 레저 문화로 알려지고 있는 카약. 그 중에서도요, 투명한 카약을 개발한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비인기 종목이라 소외되었던 카누와 카약이 최근 들어 레포츠로 변신하며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원래 카누와 카약은 강이나 계곡을 건너는 수단이었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도 즐기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투명한 카누와 카약을 만들어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가 등장했는데 새롭게 개발된 투명 카약을 살펴보도록 하자. 네, 안녕하세요. 요즘 레저 체험인 카약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반 카약과는 다르게 투명 카약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투명 카약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투명 카약은 그 배 전체가 투명하여 바닷가 또는 강가 여러 종의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을 구경할 수가 있으며요. 바닷물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자연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투명 카약의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와 알루미늄 바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동력이기 때문에 바닷속 경관을 자유로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카약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큰 의미의 그 카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카약이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에는 데크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히 그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차이점을 열거하자면 카약은 데크가 닫혀 있고 다리를 뻗고 앉는 것이고 카누는 데크가 열려 있으나 무릎을 굽히고 앉습니다. 카약은 양쪽 노를 사용하고 카누는 한쪽 노를 사용하는 게 주로 일반적이죠.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카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업체에서 개발하는 투명 카약은 어떠한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진공 성형 공법으로 투명 모터를 만드는 전용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진공 성형으로 생산하는 기계이며 재료는 폴리카보네이트 판재를 열을 가하게 되는데요. 금형과 금형 사이에 투입하여 고압 진공 장치를 가동하면 가동한 후에 냉각을 하게 되면 하나의 투명 모터가 만들어집니다. 카약 산업은 동호회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매니아층을 넘어 대중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휴가철에 투명 모터를 가지고 호수가 있는 펜션에 놀러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바닷가에 가셔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름철에 투명 보트 하나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도 카약의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요즘 대표적인 레저 활동으로 자전거와 캠핑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날씨가 더워지면서 본격적인 수상 레포츠 붐이 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투명 보트를 보러 왔는데 안 타볼 수가 없겠죠. 그럼요. 저희 한번 타보러 가볼까요? 예, 제가 운전해드릴게요. 카약은 비교적 쉬워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손쉽게 탈 수가 있으며 투명한 본체로 인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아, 이 보트를 타니까요. 뭔가 배를 타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물 위에 사뿐히 앉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라 그럴까 이 떨림, 생생함이 더 많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건 이 밑이 보이니까 뭔가 내가 이 물결과 하나가 된 그런 느낌? 이 업체에서 개발한 투명 카약을 타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일반 보트와는 달리 밑이 투명하니까 물밑이 보이니까 너무 신기했고요. 전체가 다 투명해서 자연과 내가 하나 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이와 함께 탔는데 아이도 너무 좋아해서 아이가 다시 한 번 더 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수상 레포츠지만 카약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새롭게 개발된 투명 카약으로 여유롭고 즐거운 휴가를 떠나보자. 지금은 투명 보트만 제작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레저인들이 값싼 비용으로 투명 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향후 당사에서도 국내 유수 관광지에 투명 보트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남아의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관광업계와 더불어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추억의 동네빵집이 줄어들고 있는데 경주시 황성동에 가면 언제나 손님들로 붐비는 알찬 베이커리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곳 베이커리 빵을 맛본 고객들이 온라인을 통해 후기를 올리면서 입소문을 타고 더욱더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향긋한 빵 냄새가 가득한 윈도우 베이커리를 지금 함께 만나보자.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책임지는 경주에서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베이커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과 봉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체 화학 계량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밀가루와 그 다음에 콩 유산균, 그 다음에 우리 밀만을 사용해서 장시간 발효시키는 빵을 만들고 슬로우푸드를 지향하는 윈도우 베이커리입니다.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맛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신선하게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만들어서 오늘 다 소진을 한다는 그 목표 아래 빵을 좀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뭐 빵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그런 아무런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신선하게 만드는 게 저희 집만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빵이 종류가 다양한 것은 물론 맛까지 탁월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맛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저희는 콩을 삶아서 콩 유산균을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쓰다 보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때로는 이걸 관리를 못해서 빵을 버려야 될 때도 생기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모를 쓰는 이유는 저희는 화학 계량제를 전혀 쓰지 않거든요. 화학 계량제를 쓰면은 빵을 만들 때 작업성도 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저희는 그래도 저희 집에 찾아주시는 고객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것을 앞으로도 꾸준히 쓸 거고요. 이제까지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 베이커리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셰프의 경영 마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곳에서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표님만의 남다른 철학이 있다. 정말 이 국산 팥으로 저희가 직접 팥을 옛날 방식으로 끓여요. 옛날 어렸을 때 저희가 먹던 그 방식으로 팥빵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맛본 손님들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빵이 맛이 없는데 다른 빵이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는 맛을 위해 외국의 유명 셰프들을 초빙하여 연수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네, 오늘 외국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서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어떤 시간인가요? 저희 소비자들이 빵을 먹는 수준이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저희들도 외국의 신기술 그리고 신재료를 이렇게 외국분들을 통해서 얻고자 이렇게 지금 외국분을 초청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보통 이러한 기술 연수 과정은 1년에 몇 번 정도 제휴를 하시나요? 직접 외국분이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직원들이 외국으로 연수를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년에 한 서너 번은 이런 기회를 갖는 것 같아요. 기본과 맛에 충실한 이 베이커리의 빵을 맛보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라고 한다. 정성껏 만들었고 먹으니까 좋고 부드럽고 애들도 아무 탈도 없고 예 맛있어요. 재료가 뭐 단팥빵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팥이 좀 많이 들어있고요. 양도 예 그리고 또 국산 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데서 좀 먹을만 하죠. 아 여기 이상하게 많이 먹어뒀잖아요. 속이 안 부득끼고 맛이 역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주 이용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업체 대표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앞으로도 더 자연적인 재료로 더 좋은 제품 만들어서 고객님들한테 다가오고 싶고 그래서 언젠가 정말 밀 농사까지도 내가 저도 그 밀로 빵을 만드는 그 순간을 항상 꿈으로 봅니다. 그리고 작은 빵 하나지만 이 빵 하나를 인해서 이 경주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기미 제거나 얼굴 미세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정 인체 조직에 흡수가 잘 되는 파장대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시술하는 레이저 시술은 칼을 사용하는 수술보다 안전하고 정밀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오늘은 국내 병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레이저 의료기기 전문업체를 찾아가 보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연구개발의 중심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레이저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약 60명이 연구개발하고, 그리고 전 세계 약 60개국 수출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저희 회사가 약 7위에서 8위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부분을 연구개발해서 지금은 피부 성형외과 아닌 다른 분야에서 사회적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레이저 시술은 시술 직후 곧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레이저 시술의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없애고 싶은 병변들, 그 색소를 파괴시키는 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잡티나 검버섯 같은 색소를 없앨 때는 그 검정 입자에 에너지가 흡수되는 그 레이저들을 쓰고요. 혈관을 없앨 때는 붉은색 입자에 에너지가 흡수되는 그런 레이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력이 좋아지거나 뭐 여드름 흉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콜라겐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진피에 열을 제공하는 그런 그 레이저 종류를 쓰게 되죠. 뛰어난 기술력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이 업체는 의료기기 전시박람회에 참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선보이고 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37개국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의료기기, 병원 설비, 의료 정보 등 3만여 점이 전시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희 본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의료산업 관련 제품 전시는 물론이고 국내 및 해외 마케팅 세미나를 열어서 의료산업의 정보와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설계가 가능하며 치료 부위와 멀리 떨어져도 완전한 원형을 유지하는 제품과 세계적인 특허 기술로 기존 제품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레이저 제품을 출시하였다. 에너지를 전달할 때 그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전달하고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색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세포들을 최소한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원하는 색소만 제거하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5에서 7 나노세컨드로 굉장히 짧은 시간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큰 가장 장점이고, 그리고 또 색소를 인종에 상관없이 다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은 물론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수한 이 업체의 레이저 의료기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제품의 가격이 미국이나 선진국 제품의 가격에 전혀 뒤처지지 않은 가격에서도 구입하고 계시고, 또 우리 제품을 한 번 사시면 계속 사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 회사가 임상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제품을 출시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성형외과 분야에서는 아마 세계 1위에서 2위 정도 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특허도 약 12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좋은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만족과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이 업체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저희 회사가 이때까지 축적된 레이저 기술로 지난 3년 동안 황반 부종을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뇨가 걸렸을 때 안구에 문제가 오는 사람들이 약 한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회사가 물리적으로 세계 최초로 치료할 수 있는 기계를 선보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흡음이 뛰어난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떠오르고 있다. 우리 삶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생산은 물론 시공까지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 탐방 오늘에서 찾아가 보았다. 경량기포 콘크리트 사업에 있어서 20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지금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그 1992년도에 주택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경량기포 콘크리트라는 그 주력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년간 그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압식 자동화 장비를 도입을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토목 현장에서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 그리고 현장 환경 개선 목적을 준수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경량기포 콘크리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라고 하면은 이제 무거운 재질의 무거운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일반적인 콘크리트가 한 1루베에 한 2톤 정도의 무게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는 400에서 한 500kg 정도,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특수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멘트 중간중간에 공기층을 그 형성을 시켜서 그 안에서 단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피를 늘려가지고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더욱 효율적인 공법을 도입하여 공기 단축은 물론 공사비 원가 절감을 통한 현장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는데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장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 제품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수한 많은 독립기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층간주택의 단열층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층간방음. 요즘에 그 층간소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곳에 주택의 단열층에 좀 사용이 좀 많이 되고요. 또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건물 구조물의 경량화를 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속체음 재료로 사용을 많이 하죠. 원가 절감 및 환경적인 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아이템인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다양한 공법으로 여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터널의 그 공동 보강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연약 지방, 그리고 터널의 배면 채움, 그리고 폐관 채움, 그리고 CFT 거더라고 하는 교량의 속채움 재료로 사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개발한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설 현장을 찾아가 어떠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지금 이 구역이 저희가 경량기포 콘크리트 오전 타설하고 몰탈 마감 차전해서 지금 양생시킨 후에 지금 본 현장 모습입니다. 슬라브 위에 기포 콘크리트 50mm를 타설을 했고요. 그 위에 몰탈 40mm로 마감을 한 현장입니다. 내장 및 마감재로 사용되는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시공사와는 달리 사후 관리도 철저하다고 하는데 이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한 고객은 어떠한 반응일까? 시공을 하고 보통 다른 업체들은 이게 안으로 묻히는 제품이거든요. 위에 또 다른 공정이 올라가서 그런데 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해주더라고. 자기들이 시공을 하고 그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마음에 들었었어요. 완벽한 시공은 물론 터널 공동 보강, 폐관 채움, 교량 등의 사업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고 있는 이 업체 대표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저희들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내수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해외 사업을 주력으로 목표로 삼고서 여태까지 좀 달려왔었고요. 요즘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장들은 싱가포르의 주롱섬, 광케이블 매립공사, 그리고 몽골 울란바토르의 주택사업공사가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를 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피부는 그 사람의 나이라던가 생활 환경, 생활 습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피부 관리를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어려우셨죠. 오늘 찾아온 이것은 1:1 맞춤 케어로 뷰티 케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동안 미녀들이 주목받으면서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매끈하고 도자기 같은 꿀피부를 원하지만 시간은 물론 비용이 부담되는 현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클렌징부터 마무리까지 1:1 맞춤 케어를 통해 피부의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뷰티숍이 등장했는데, 맑고 투명한 피부를 원한다면 이 업체를 주목해보자.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1 고객 맞춤으로 뷰티케어라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에스테틱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모공, 트러블, 민감성 피부 관리 전문 에스테틱으로 고객의 피부 타입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에스테틱에서는 감염 확률이 높은 공용 해면 대신 일회용 해면과 화학 처리가 되지 않은 유기농 화장솜만을 사용하여 고객분들의 피부 청결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피부관리 전문 에스테틱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뷰티 관련 사업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민감한 피부 때문에 항상 피부 트러블이 고민이었는데요. 지금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부 트러블 때문에 좋다는 화장품, 시술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부 관련 지식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제가 자신 있는 분야인 모공, 트러블, 민감성 피부 관리 전문 에스테틱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피부 관리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저희 에스테틱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단 한 번의 시술만으로 모공 축소와 리프팅, 화사한 피부톤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공 스케일링과 피지 조절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피지 클리닝이 있습니다. 모공 스케일링과 피지 클리닝은 저희 에스테틱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고객분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여성들의 피부와 아름다움을 위해 6단계로 나뉘어진 피부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는 총 6단계 관리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인 클렌징은 모든 관리의 첫 번째 단계로 피부에 흡착된 먼지나 메이크업을 지우는 과정입니다. 각질 제거는 28일 주기로 피부에 각질 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원활히 배출되지 못한 각질들을 정돈시킵니다. 모공 독소 배출팩은 모공 스케일링 전 단계로 모공의 노폐물을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30%의 순수 산소가 함유된 산소수만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공 스케일링은 빠른 효과가 가장 큰 장점으로 1회의 관리로도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모공 스케일링은 트러블 발생 원인인 모공을 깨끗이 스케일링하여 노폐물을 배출하고 각질과 피지를 원활하게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 1회 관리만으로도 콜라겐 생성으로 인한 탄력 증가, 피부톤 개선, 모공이 축소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미세한 입자의 산소수를 모공 속 깊숙한 곳까지 투입시키는 모공 스파와 모공을 조여주는 특수 모델링을 거치면 피부 관리 완성! 이러한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좀 더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회사 본사에서 교육과정을 이수받아 고객님들께 맞춤 케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단시간에 빠른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찾는 사람은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한 세 달 좀 넘게 받고 있는데요. 지금 환절기인데도 피부도 거칠은 거 하나도 없고 트러블 같은 것도 많이 괜찮아졌고 많이 촉촉함이 많이 생겼죠. 모든 여자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한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이 업체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저희는 1:1 맞춤 케어를 하는 전문 피부관리샵인 만큼 많은 분들의 피부 고민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전에 저처럼 피부 문제로 고생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피부관리 전문 에스테틱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